와, 너무 많이 와 비가. 아, 어떡해. 이렇게 와? 비가 안 멈춘대 오늘. 관광이나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놀자 놀자. 어서 오세요. 여긴 이수현 오피셜. 비가 그쳐달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아. 어? 근데 지금 그친 거 아니야? 아니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제발 오늘은 재밌는 추억, 행복한 추억 만들고 제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다. 그것뿐. 후식에 미친 사람. 제 이름 김보라. 카페에 맛있는 디저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요. 주문을 하고 올라갈까요? 응. 어, 이거 맛있겠다. 방금 관심 없었어. 어, 근데 안 먹을 것 같긴 해. 언니 마실 거는? 나는 마실 거는 아 마실게. 어, 나는 그러면 저거 먹을. 이거 참깨 라떼. 우와, 여기 뭐야? 근데? 우와. 야, 여기 진짜 예쁘다. 이제 다 이거면 말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오, 반갑다. 안녕. 근데 너무 예쁘게 해줬어. 우와. 수현이 어떻게 찍는지 궁금하다. 아, 하지 마, 언제 부끄러워. 그 잠이 너무 예뻐. 일단 뭐가? 안에 뭐야? 그니까. 와, 가운데 초콜릿이. 아, 오, 비가 안 오네? 너무 많이 와, 비가. 망했네. 비가 안 오네? 아, 뭐야. 궁금. 웃음이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와. 어, 한점. 어? 그때 그 사진관? 어? 그때 그 사진관? 옛날 교복 입고 흑불 사진 찍는 거네. 할까? 저거? 내려가면서 하자. 개화기 의상도 있고. 100년 전에 친구였던 거야. 와, 그러면 우리 진짜 그거 회상신 찍을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조심해. 보통은 검은색 많이 입고요. 어, 이렇게 입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입어줘. 난 이거 입을래. 그래. 결혼복으로? 네. 결혼복이요? 교련복. 아, 교련복. 예전에 이제 그 체육활동 같은 거. 저는 이걸로 다 다른 걸로 하는구나. 이건 그래도 진짜 빨라. 나에게 지체는 없다. 아, 너무 귀엽다. 둘다.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와봐, 우리 찍자. 난 이걸 꼭 할 거야. 난 전교회장 됐어. 드디어 다 전교회장 됐어. 나의 꿈이 이루어졌어. 전교회장. 약간 캐릭터 있게 해줘. 언니, 나는 껄렁한 전교회장이고 언니는 그거야, 부잣집 딸내미야. 아, 부잣집 언니는 교환학생이야. 친구만 한번 찾아봐. 고개를 약간 숙일게, 분위기 있게. 팔짱끼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다시 머리 한번 살짝 깜찍하게 부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대로 살짝 내려가면서 머리도 한번 쳐다보고. 양옆에 분들이 어깨에 손을 살짝 걸쳐서 친구분 네, 어깨 이렇게 해줘요. 오케이, 좋아요. 이것들 교복 피팅 아니야? 아, 이거다. 이것도 괜찮다. 아, 근데 귀엽다. 박장대소였네 지금. 아, 언니 너무 귀엽다. 이거 좋다. 이, 이, 눈 감은 걸로 할까? 눈 감은 거.
정규 회장이에요. 다들 나 따라와. 네. 네, 여친들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부잣집 친구고. 유인이 모범생인데 사실 뒤에서는 남자친구랑 노는. 공부하다 키스하고. 거기까지 간다고? 이거 뭐야? 유인이 일본인. 저 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교환 학생인데 일본을 못해요. 월정교로 가자. 그래. 가서 노래 한 곡 해줄 거야? 글쎄 그럼 봐서. 어 시원해. 가을인가 봐. 아 그래 이거지. 이게 얼마나 예뻐. 예쁘다 진짜로. 아 저게 다리였구나. 왜 저 건물 보고 왜 월정교라고 하지 했는데. 아 여기 중간에가 다리인 거? 어 다리인지 몰랐어. 우와. 자 갑시다. 오이 물살에 한번 휩쓸려 가자고. 조심해.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두부였나가네. 이쁜 애들 얼른 와. 이쁜 애들 조심해. 안녕. 이번 뜨면은 세계 난리 나는 거 알아? 진짜? 지금 세계 난리 난 거야. 새로운 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나 최근에 촬영하는데 지금 공격했잖아 세가. 진짜? 잘 가요 굿나잇. 잘 가요 굿나잇. 위에 새 앉아있어? 우와 저거 새야? 어찌 여기 딱 가운데 앉아있냐? 야 주인공 껴버렸나? 야 니가 주인공이냐 니가? 이렇게 안 오니까 이렇게 예쁜걸. 이렇게 날씨가 좋은걸. 야 진짜 예쁘다. 그래 이거 이런 거가 있어야 내가 경주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그치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거 이런 거. 셋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어, 네. 네네네. 이거는 안 찍을 수는 없어 솔직히 이건. 와 그리고 너무 시원하다 여기. 아니 그리고 색감이 이래서 그런지 더 시원해 보여. 맞아. 걷기가 좋다 여기. 이제야 좀 여행하는 것 같다. 그러게. 전주랑 또 다른 분위기에. 오 전주랑 비슷하면서도 달라. 창피해졌어. 갑자기 나 정교회장 찍고 있는 게 너무. 진짜 수요. 너도 얼른 물어. 창피해졌어. 진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어 지나갔지. 언니 이거 왼 언니 니 오른쪽이잖아. 또 오고 있어 또. 오고. 여러분 역시 경주는 수학여행의 성지였나 봐요. 너무 예쁘다. 근데 나 진짜 왜 이렇게 잘 나와? 나 거짓말 안 하고 노란 꽃을 제일 좋아하거든. 노란 꽃. 우리 어제랑 텐션이 너무 달라. 역시 날씨가 풍화해야 돼. 우와 여기 진짜 예쁘겠다. 이 안에 들어가면 해줄까? 진짜 이제 나 물에 빠져도 돼. 멋있다. 와 진짜 예쁘지. 우와 우와 언니 당장 내놔. 당장 내놔. 너무 내가 당장 찍어줄게. 아니 여기 있잖아. 아 인증일 거야. 와 언니 진짜 어머 와 언니 진짜 레전드. 대박이다. 우와 언니 차례야. 당장 들어가. 당장 들어가. 아 예뻐 예뻐. 언니 진짜 할아버지 지갑에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 지갑에 첫사랑 사진을 있을 것 같아. 진짜 야 유인아. 와 언니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여기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마지막에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다. 와 이게 한 바퀴 돌아. 우리 인생 꽃밭.
오늘 뭘 했는데? 여러분들 두 번째 수학여행 경주편이었고요. 망할 뻔했지만 두 번째 날로 인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이때까지 황유인, 김보라, 이세연이었습니다. 안녕!다음에 수학여행 그때도 같이 함께 혹시 해주시나요? 그때 수연이가 불러만 준다면은 운전할 준비하고 각오로 하고 오겠습니다. 전날 여행 2시간 잘 거예요. 아 맞아요. 제가 비가 와가지고 운전을 많이 못했거든요. 무서워서. 언니가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진짜 저는 운전 못해서 응원했어요. 뒤에서. 다음번에 올 때 유인이는 우비를 항시 대기하는 걸로. 오, 오케이. 여기가 비를 불러오는 사람이거든요. 언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갈 때 되니까 유인이가 간다는 그거를 알고. 그때는 이제 비밀로 하고 와야 돼. 이렇게. 그래요. 요란하게 오면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와. 경주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가는 지역한테도 말하지 말고. 절대 안 돼. 구독 취소 안 돼요. 됐지?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세요. 최고예요. 인생샷 찍으셨어.